오는 11월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항공 여행객들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의무화됩니다. 뉴욕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는 SDG 모멘트 행사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오늘 오전 화이자가 바이온테크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5에서 11세 연령대에도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가을학기가 개강한 지 첫 주말에 집단 감염으로 폐쇄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미 최대 보험사들이 코로나 치료비 면제 혜택을 종료하면서 환자들에게 보험 부담금을 청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약혼자와 함께 서부 여행을 떠났던 22세 뉴욕 여성이 결국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FBI는 약혼자를 유력한 용의자를 보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지난 17일 정기이사회에서 김영환 신임 이사장을 만장일치로 인준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잠정적으로 문을 닫은 대동연회장으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들이 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9일 토요일 뉴저지 한인회 추석 대잔치에 초대합니다. 김치 체험과 K-POP 콘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연예인 공연으로 이어지는 이번 행사는 팬데믹으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동포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드릴 겁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KBTV 주최로 K-POP 콘테스트와 동포 노래자랑이 있습니다. 첫째, K-POP 콘테스트는 미래의 청년들을 위해 많은 상금을 준비했습니다. 대상, 대한항공 한국행 티켓과 트로피, 금상, 상금 $1,000와 트로피, 은상, 상금 $700와 트로피, 동상, 상금 $500와 트로피, 인기상, 야외 성형 화장품 $500 상당 한 세트를 드립니다. 둘째, 동포 노래자랑은 남녀노소 제한 없이 참가 가능합니다. 대상, 황토 흑침대 퀸사이즈 3,400불 상당, 금상, 스킨케어 LED 마스크 1,500불 상당, 은상, 진주목걸이 800불 상당, 동상, 링크 목도리 500불 상당, 인기상 야열 성형 화장품 500불 상당 한 세트를 드립니다. 또 모든 참가자에게는 기념품이 증정됩니다. 접수 마감은 9월 27일까지이며 예선에 합격하신 분들은 10월 9일 본선 무대에 진출하게 됩니다. 참가자 문의는 전화 917-686-6143 또는 카카오톡 KBTV-6143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사는 대한항공, 노아은행, 한토방, 코지마 마사지 체어, 킴스 보석, 우단 모필, 야엘 화장품, 마영의 순대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오는 11월 초부터는 미국에 입국하는 거의 모든 항공 여행 외국인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19 주장관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여행 제한 규정 변경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미국행 비행기를 타는 외국 국적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적으로 완료해야 하며 여기에 더해 비행 72시간 전에 코로나19 음성 확인 검사를 거쳐야 하며 항공기 탑승하기 전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에 머물다 돌아오는 미국인의 경우 귀국 항공편 출발 하루 전 이내에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하고 도착 후에도 하루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백신 접종 자격이 없는 어린이에게는 이번 조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미국이 어떤 백신을 입국 허용 대상으로 승인할지에 대한 판단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결정하도록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 규정은 기존의 국가별 상황을 중심으로 적용하던 제한 조처를 대폭 수정한 것입니다. 조 바이든 정부는 지금까지 쉥겐 조약에 가입한 유럽 26개국 포함 영국, 아일랜드,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란, 브라질 등 33개국의 경우
최근 14일 이내에 이 나라에 머문 적이 있는 대부분의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제한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처는 33개국에 적용되던 제한 사항을 없애는 대신 백신 접종 완료와 음성 확인 등 두 가지를 기준으로 입국 허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이언츠 조정관은 이 조처는 나라별이 아닌 개인에 기초한 접근법이어서 더 강력한 시스템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기존에는 음성 증명만 하면 됐지만 11월 초부터는 백신 접종 완료 확인까지 필요해 백신 미접종자의 미국 입국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에 도착해 약 3박 5일간의 방미 일정에 들어간 가운데 오늘 오전에는 SDG 모멘트 행사에 유일한 국가 정상으로 참석했습니다. 오후에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과 한반도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부터 공식 방미 일정에 들어간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뉴욕에서 열린 제2차 지속가능 발전 목표 고위급 회의 개회 세션 연설에서 포용과 상생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며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평한 접근과 분배가 그 시작이라고 전 세계인에게 호소했습니다. SDG 모멘트는 2030년까지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UN 측이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문 대통령은 개회 세션에서 UN 회원국 중 유일하게 국가 정상으로 참석했고 최근 미래 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로 임명된 그룹 방탄소년단도 함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존슨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자관계 실질 협력,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대응 등 글로벌 현안, 한반도와 지역 정세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6월 한영 정상회담 이후 100일 만에 영국 측 요청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두 정상은 양국이 앞으로도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협력을 지속 확대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존슨 총리는 자국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기여를 당부했으며 당사국 총회 정상 세션에 문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에 대해 설명하며 북한이 조속히 대화에 복귀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자 핵심 우방국인 영국에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 대한 영국의 지지 입장을 재확인하고 가능한 대북 관여를 모색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내일 오전에는 엘버트 블라 화이자 회장 겸 최고 경영자를 접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임기 마지막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을 갖고 ABC 방송과의 인터뷰를 끝으로 뉴욕에서의 일정을 마칩니다. 뒤이어 22일에는 펀치볼 국립묘지를 찾아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희생에 경의를 표하는 헌화를 한 뒤 독립유공자 훈장 추서식에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늘 제약사 화자가 바이온테크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5에서 11세 연령대에도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화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임상시험 결과를 공개하고 안정성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CNN에 따르면 해당 임상시험에서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2,268명을 대상으로 10대 및 성인 기준 전량의 3분의 1에 달하는 접종분을 3주 간격으로 투여했고 2차 접종 뒤 이들한테도 10대와 성인만큼 강한 바이러스 항체 수준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접종 부위 통증이나 발열 등 보통 10대들에서 나타나는 부작용과 비슷하거나 더 적다며 백신의 안정성도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사 측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자료를 식품의약국 FDA에 제출해 해당 연령대에 대한 접종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화이자 백신은 현재 미국에서 16세 이상은 정식 승인을, 12세에서 15세는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미국을 비롯해 서방 국가 상당수가 12세 이상 연령대에 백신 접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쿠바의 경우 지난 16일 2에서 10세 어린이들의 접종을 개시했고 중국은 지난 6월
자국산 백신 시노백과 시나폼의 3에서 17세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소아과 학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50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코로나19에 확진, 최소 460명이 사망했습니다. 한편 경쟁사 모더나도 초등학생 연령대에 대한 백신 접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공립교 가을학기 개학 첫 주에 집단 감염으로 인한 학교 폐쇄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지난주 뉴욕시 학교 내 확진자는 총 812명으로 이 중 487명이 학생, 325명이 교직원이었습니다. 게일 브루어 맨하탄 보로장은 이스트 할렘의 PS79 특수학교에서 19명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는 집단 감염이 발생해 오는 28일까지 학교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트레이거 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양성 확진을 받은 19명 외에 45명의 인원이 밀접 접촉으로 인한 자가 격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13일 가을학기가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집단 감염으로 인해 학교 폐쇄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 학부모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PS79 특수학교는 7학년에서 12학년까지 250여 명의 신체, 지능 장애 학생이 다니고 있습니다. 브루어 보로장은 집단 감염 사태가 우리가 우려했던 일이며 학부모들이 온라인 수업 선택권을 원했던 이유라며 전면 대면 수업을 완강하게 밀어붙였던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메이샤 포터 시 교육감을 비판했습니다. 교육국에 따르면 현재 시 전역 373개의 교실이 감염자 발생으로 인해 완전 폐쇄됐고 303개의 교실이 일부 폐쇄된 상태입니다. 13일에서 17일 지난 한 주 확진자는 총 812명으로 이 중 487명이 학생, 325명이 교직원이었습니다. 어제 뉴욕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는 1,538명, 신규 입원 환자는 126명으로 나타났으며 뉴욕주 전역의 하루 확진자는 5,275명, 7일 평균 감염률은 2.99%대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즈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를 인용해 전국에서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의 99.7%가 인도발 델타 변이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올 들어 보험사들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던 환자들에게 코페이와 디덕트블 등 본인 부담금을 청구하기 시작했는데요. 보험사들이 코로나 치료비 면제 혜택을 종료하면서 국민들이 치료비 폭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사들이 2020년 직장 혹은 개인 보험 등에 적용했던 코로나 치료비 면제 혜택을 올해부터 종료하면서 환자들에게 최소 $5,000에서 $10,000의 본인 부담금이 청구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 초 백신이 보급되면서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해 있는 보험사 플랜 두 개가 8월 현재 코로나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금 면제 혜택을 폐지했습니다. 일반적인 플랜 가입자의 72%가 코로나 치료비에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하며 오는 10월 말까지 혜택이 더 많은 상위 플랜 가입자의 10%에게 본인 부담금 폐지가 단계적으로 실시될 계획입니다. 미국 내 최대 보험사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지난 1월 31일 코로나 치료에 대한 디덕터블과 코페이 면제 혜택을 중단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될 무렵 코로나 감염으로 입원했던 환자들이 코페이와 디덕터블이 면제돼 치료비 전액이 보험사의 부담이었지만 올해 코로나19에 감염돼 입원 치료를 받게 되면 치료비 폭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직장보험에 가입하고 코로나에 감염돼 올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보험사가 청구하는 비용은 네트워크 병원의 경우 디덕터블 $1,500와 최대 부담금 $4,000를 합해 총 $5,500입니다. 네트워크 병원을 벗어나 재활병원으로 이송됐을 경우 최고 $10,000까지 치료비 청구서를 받게 됩니다. 앤덤 블루크로스 블루쉴드도 지난 1월 31일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환자 분담금을 다시 청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주와 연방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저소득층 보험인 메디케이드는 코로나19 치료비 본인 부담금 면제 혜택이 계속 적용되고 있으며 노년층을 위한 메디케어는 추가 보험을 들지 않을 경우 최대 부담금을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약혼자와 함께 서부 여행을 떠났던 22세 뉴욕 여성이 결국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그녀와 동행했던 약혼자는
혼자서 집으로 돌아온 후 종족이 끊겨 이 사건 관련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CNN과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19일 FBI가 지난 8월 실종된 22세 여성 가비 페티투의 사체가 와이오밍주 국립공원에서 발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페티루가 지난 7월 2일 약혼자인 브라인 런드리와 흰색 밴을 타고 캔자스, 유타, 콜로라도, 와이오밍 등 서부로 누비던 중 지난 11일부터 소식이 끊겨 FBI와 경찰이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한편 약혼자인 런드리는 지난 1일 페티투의 이름으로 등록된 밴을 타고 혼자서 플로리다의 집으로 돌아온 후 잠재 상태입니다. FBI에 따르면 유타주 경찰은 지난 8월 12일 이들 커플이 도로변에서 차를 세우고 다투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때 차 안에 갇혀있던 부티로가 울면서 아침 내내 싸웠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나를 차에 가두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런드리는 그녀가 자주 화를 냈고 휴대폰으로 나를 때리기도 했다. 그래서 차 문을 잠갔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인 8월 30일 페티로는 어머니에게 짧은 문자를 보낸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약혼자인 란드리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파티투의 가족들과 만나기를 거부하다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런드리의 부모들은 아들이 며칠 전 배낭을 메고 근처 숲으로 갔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FBI는 오늘 오전 런드리의 집에 출동해 범죄 현장이라고 선언하고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FBI는 런드리를 사실상 이 사건의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펴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뉴 한인회는 정기 이사회를 열고 김영환 신임 이사장을 참석자 만장일치로 인준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한인회는 지난 17일 맨해튼 뉴욕 한인회관에서 열린 제37대 정기 이사회에서 김영환 신임 이사장을 참석자 만장일치로 인준했습니다. 이외에도 임명이사로 김용선 전 뉴욕 한인 내협회장과 과구천 미 동부 충청도 향후회장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부이사장과 수석부회장에는 현 홍대수 뉴욕 한인경제인협회장과 김경화 수석부회장이 36대에 이어 37대에도 연임하기로 결정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진강 뉴욕 한인변호사협회장이 간사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 이사장은 한인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뉴욕 한인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궁극적으로 차세대와 함께하는 동포사회 구현을 위해 적극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 활동 보고와 향후 계획, 재정 보고 등이 논의됐습니다. 지난 활동으로는 지난해부터 팬데믹 기간 소외된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실시해왔던 코로나19 사랑 나눔 릴레이 펀드 캠페인에 대한 경과, 허리케인 아이다 수재민 돕기 진행 상황 등이 보고됐으며 제37대 취임식 및 뉴욕 한인회 제61주년 창립 기념식과 지난 7월 뉴욕 한인회 기금 마련 골프대회, 지난 8월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 고등학생 대상 여름방학 인턴십, 글로벌 뷰티 업체 에빈 뉴욕과 함께한 타민족 지역사회 100만 달러의 방역 물품 기부 소식 등도 소개됐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아시안 증후범죄 심포지엄, 한국어 강좌, 영어권 사무총장 고용 계획 등에 따른 논의가 진행됐는데 뉴욕 한인회는 영어가 능통한 사무총장을 영입함으로써 차세대와 주류사회 내 활동을 강화하며 이에 따른 재원은 펀드레이징 등을 통해 따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한인회 기금 모금의 주요 행사인 제62주년 뉴욕 한인회 밤 및 제19주년 미주 한인의 날 행사에 대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퀸스 플러싱에 위치한 대동 연회장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잠정적으로 문을 닫자 팬데믹 전 결혼식, 돌잔치 등을 예약했다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들이 계약금 반환 요구 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7일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동 연회장에 달린 구글과 옐프에 팬데믹 이후 선입금한 결혼식 돌잔치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수건이나 확인됐습니다. 한 중국계 부부는 팬데믹 전 결혼식을 예약했다가 팬데믹으로 일정이 계속 연기되자 결혼식을 취소하려고 했지만 수개월째 연락이 닿지 않아 선입금한 3만 달러의 상당의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플레인뷰 회사는 제키 알 씨는
아이의 첫 돌잔치를 위해 계약금을 냈지만 코로나로 인해 일정이 취소됐다며 그러나 연회장 측은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연락을 받지 않고 있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리뷰를 남겼습니다. 알렉스 W씨도 결혼식 비용을 전부 지불했지만 연회장이 코로나19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일정을 연기했다며 이제는 연회장 측과 연락도 안 된다. 우리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고 이를 절대 넘길 수 없을 것이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예식업계 관계자들은 일반적으로 결혼식장 예약은 결혼하기 6개월에서 12개월 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금을 낸 피해자는 수십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동연회장 관계자는 계약금 피해자가 알려진 것보다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예식장 운영이 정상화되면 경영 측에서 계약금을 반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됐던 지난 3월 15일부터 결혼식장의 최대 수용 인원을 50%로 제한해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동연회장은 코리아 빌리지 건물주에게 재계약을 요청했지만 건물주 측은 팬데믹 기간 중 임대료 체납 등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제닛 옐런 재무장관과 찰스 레티그 국세청장은 의회에 서한을 보내 $600 이상 은행 거래 정보 신고 입법화를 촉구했습니다. 옐런 장관과 레티그 청장은 거래 정보 공개를 통해 탈세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서한에서 금융 거래 정보 신고를 강화하는 이유는 국세청이 불투명한 방법으로 소득을 계산하는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집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하며 보통의 미국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주장은 날조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대응과 앞으로 친환경 정책, 인적, 물적 인프라 확대를 위해 대규모 재정지출 정책을 계획 중인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가 탈세를 줄이는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은행이 $600 이상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면 탈세를 줄여 10년 동안 4,600억 달러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월가 은행을 비롯한 금융업계는 정부의 방안이 공개된 직후인 지난 4월부터 해당 안건의 법제화를 막으려 로비를 벌였습니다. 금융업계는 금융회사의 비용 부담이 늘 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의 금융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600 거래 정보 신고에 대해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연방 지원금 2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받아 총 160만 명에 달하는 뉴욕주 푸드스탬프 수혜자 전원이 이번 달 최대 수령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의 푸드스탬프 수혜 가정은 16일에서 30일 사이에 뉴욕시 외의 지역은 24일까지 혜택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이미 최대 수령액을 지급받고 있는 가정의 경우 $95의 추가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푸드스탬프는 빈곤층 가정에 식료품 구입비 명목으로 지원됩니다. 가구 소득이 연방정부 빈곤선의 130% 미만이어야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2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시민권,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하며 가족 중에 수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신청자가 수혜 자격이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맨하탄 유엔 본부에서 제76차 유엔 총회가 개막된 가운데 맨하탄 도로 곳곳이 통제돼 극심한 교통 혼잡과 불편이 예상됩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132개국 정상 또는 고위급 장관이 대표로 참석해 기조 연설을 하는 정상급 일반 토의가 진행되는 오는 30일까지 유엔 본부를 비롯해 각국 정상들이 체류하는 호텔 앞과 이동 경로 등이 시간대별로 차단됩니다.
뉴욕시경은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카풀 등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통제 도로 구간은 UN 본부 일대 맨하탄 1에서 2 에비뉴 사이 30에서 50가 구간 등이며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FDR도 42 스트리트 진입로와 출구 등의 이용이 제한됩니다. 또한 특급 호텔이 밀집한 50가에서 58가와 파크 에비뉴와 5th 에비뉴 사이 도로에서 주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연방정부 실업수당이 종료되고 구직자들의 취업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노린 취업 관련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비영리 소비자 보호협회 BBB가 집계한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약 1,400만 미국민이 취업 관련 스캠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 피해 규모는 역대 최대치인 20억 달러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무엇보다 사기 수법이 교묘하고 지능적이며 피해자의 3분의 2 이상이 45세 미만의 젊은 층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기 조직단은 재택근무를 위해 회사 컴퓨터와 팩스 등 장비가 필요하다며 피해자에게 장비 구매 비용을 지원해주겠다며 체크를 피해자 계좌로 입금시킨 후 같은 금액만큼의 장비 구매료를 자신들이 알려준 계좌로 이체시키도록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취업해서 업무를 하기도 전에 은행 계좌와 운전면허증, 소셜 넘버를 확인하려고 할 경우 사기일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